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저희 채널에 굉장히 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아티스트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된 지는 며칠 안 됐는데 보니까 뭐 이태리 태국 혼혈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이름은 실비라고 하고 제목이 XL입니다. XL. XL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의류 사이즈의 X라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X라지를 입습니다. 저는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스트릿 브랜드, 특히 뭐 예를 들면 슈프림이라든가 스투시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은 루즈하게 입어야 멋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체형에는 X라지를 많이 입습니다. 사실 X라지 리셀 프라이스가 좀 비싸긴 한데 어찌됐든 좋아해요. 이 곡은 내가 못생겼고 내가 뚱뚱하고 사회에서 보는 미의 기준과는 많이 벗어나 있어. 근데 나는 나의 길을 가. 누가 뭐래도 나는 졸라 멋있어. 난 졸라 핫해. 니들이 날 뭐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나는 멋있어, 당당해.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아, 좋아하죠. 한국이란 나라도 개개인의 개성을 이제 뭐 중요시한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사회에서는 뭔가 보수적이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뭐 못생기거나 뚱뚱하거나 이러면은 뭔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거는 세계 어딜 가든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아, 나도 멋있고 나도 되게 당당해, 니들이 뭐라고 난 나의 길을 가, 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제가 힙합을 듣고 힙합 패션을 막 즐겨 입는 이유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런 스트릿 패션이나 힙합에서 유행하는 패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나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저는 만나고 싶은 거지, 제가 이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맞춘다?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근데 저는 힙합 문화가 좋고 그냥 이 장르랑 이 문화 자체를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Anyway, 실비의 XL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비디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o! Just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진짜 파격적으로 머리를 짧게 자른 마일리 사이러스의 약간 바이브도 있는 것 같아. 아, 시술 같은 것도 받기도 싫고 긴 머리도 싫고, 난 나로서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런 애티튜드는 힙합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멋있어. 아,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제 뭐 내가 몸매가 이제 뭐 뚱뚱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남자들도 이성을 볼 때 꼭 슬림한 여자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저도 예전에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을, 인연들을 막 생각을 해보면 바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저는 바이브가 잘 맞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가 멋있어. 여기 나오는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힙합 음악을 들어서 힙합 뮤비를 봐서 미의 기준이 한국적인 것보다 서양에 맞춰져 있는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냥 퍼포먼스에서 폭발적인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아우라도 있네. 아, 그러니까 막 저도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디오 보면 한국에 이제 뭐 여자 걸그룹 아이돌 음악들 뮤직비디오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한국에서의 가수, 여자가 가수할 수 있는 기준은 아름다워야 되고 슬림해야 되고 깡 말라야 되고 이런 피지컬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서 테이스트가 달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걸그룹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가수, 여자 가수가 될 때의 어떤 그런 미의 기준이 지켜져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팝 음악과 힙합 음악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조금 그들의 시선과는 달라요. 그냥 내가 어떤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자기가 뭐 아티스트로서 갖춰진 어떤 역량이나 탤런트가 있으면은 그런 외형적인 부분도 자신의 재능으로 얼마든지 상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디오가 꽤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이분 이런 퍼포먼스나 에리투드가 락스타였어. 락스타 바이브야. 아 진짜 멋있는데 이 비디오? 그 목소리에서 파워풀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 야. 아유 그냥 퍼포먼스가 폭발적이라서 진짜 마음에 드네. 그간 봤던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좀 시사하는 바가 큰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한국이 아닌 나라의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부러워. 한국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질 않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지를 않는 것 같아. 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 한국은 점점 그런 문화가 이제 점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사회에서는 남자도 여자같이 예쁜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아이돌 그룹의 영향 탓에 이제 좀 아이돌 같은 외모의 여성들이 이쁘다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멋있게 살면 되는 건데 자꾸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거를 사람들이 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뭐 못생겼다 이런 사람들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주눅든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야.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각자 나름대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그쵸? 시사하는 바가 크고 메시지가 확실하고 아티스트의 어떤 퍼포먼스가 폭발적인 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막 덩달아 신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